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하지정 맥류로 고생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아, 그동안 약도 먹어보고 이 압박스 스타킹도 좀 신어보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이번에 시술 받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근데 또 주변에서는 아니 뭐 뒤에 튀어나온 것도 별로 없는데 뭘 수술까지 하냐고 뭐 난리대요. 아니 근데 아픈 건 저잖아요. 전 너무 아프고 저리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갔더니 이 병원에서 그냥 더 이상 뭐 압박스 타킹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수술, 시술만이 답이라고 하네요. 근데 또 걱정은 되더라고요. 정말 시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오, 이 하지정 맥류로 고생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네네. 저 주변에서도 좀 많고 하는데 이분은 또 혈관이 뒤로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하지정 맥류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다리 뒤에 막 이렇게 그냥 그 퍼렇게 막 실핏이 올라오고 튀어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지정 맥류의 증상은 있는데 또 이렇게 혈관을 그 튀어나온 거 없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 오늘은 그 하지정 맥류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잘못된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하나씩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OX 형식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지정 맥류는 반드시 혈관이 블록 튀어나온다. 맞는 오. 건가요? 저는 오. 오. 왜냐면 제가 본 분들은 다 나와 있었어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혈관의 돌출은 하지정 맥류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아. 하지정 맥류의 증상은 주로 다리 피로감, 부종, 붓는 거죠. 또 저림감, 압박감, 무거운 느낌, 그리고 혈관 돌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이 전혀 돌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검사가 또 따로 있어요?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 신체 검사로도 알 수 있는데요. 요새는 초음파라는 강력한 진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지정 맥류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좀 정확할 것 같네요. 겉에서 보인다고 무조건 다 병이 있는 혈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단지 지나치게 크고 구불구불한 경우 그리고 만졌을 때 단단할 정도로 팽창되어 있는 혈관은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형되어 있거나 역류가 있거나 병이 있는 혈관인지 아닌지는 전문의와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먹는 것,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이런 하지정 맥류를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신규철 TV를 이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있다고 봐요. 저기에는 네. 그렇죠. 운동은 네. 운동을 안 되는 게 없죠. 여태까지. 맞아요. 네. 안타깝지만 정답은 X입니다. 이 하지정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정맥류의 조금 더 포괄적인 진단명이 정맥부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 아까 궁금해 하셨던 꼭 튀어나온 것만 병이냐라는 질문에 답도 되는데요. 네.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혈관에 하지정맥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맥부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 이 정맥부전의 의미는 정맥의 판막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는 한번 발병을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렇게 슬프죠. 네, 슬프고 무서워.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운동이나 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완전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통증 관리하고 악화를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압박 스타킹 이런 거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또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진짜 질문은 꽉 끼는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스키니진이라고 해요. 꽉 끼는 네.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압박 스타킹 같죠? 맞아요. 하지정 맥류에 도움이 되나요? 꽉 끼는 부츠나 스키니진 같은 경우에는 동맥
순환에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에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정맥순환에 악영향을 미쳐서 하지정맥류를 오히려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의료용 압박 스타킹하고 혼동 또는 네. 원리를 헷갈리셔서 네, 네. 꽉 끼는 옷이 좋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정한 압력을 부위별로 서로 다른 압력을 일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고 걸을 때는 피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니진이나 부츠처럼 무조건 꽉 낀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용 스타킹 또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걸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제가 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 뭐 이러면은 우리가 뭐 족욕이라든지 뭐 반신욕 이런 걸로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지정맥류에도 그런 게 가능할까? 저는 오 저는 저희 시아버님이 수술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약간 그 하지정맥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맨날 족욕하라고 시켜요. 오 이것도 정답은 X입니다. 하나도 안 맞으시네. 증상이 저림감,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반신욕이나 온욕이 도움이 되는 것은 동맥질환일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하지정맥류는 정맥질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족욕이나 반신욕을 할 때 오랜 기간 앉아있게 되면 정맥순환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나치게 길게 하는 족욕이나 반신욕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피가 돌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잘 되는 줄 알고 시켰더니 그래도 적당히, 네. 적당한 시간에 하면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하지정맥류 수술은 흉터도 크게 남고 회복 기간도 길다. 네, 근본 수술적 치료법이라고 해서 정맥을 발거해내는 발거술이라는 개념으로 치료가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또 최근까지도 발거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새는 직접적인 수술보다는 시술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수술은 불과 2mm 미만의 바늘구멍만한 정도의 자국만 남기고 혈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곧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한 기타 혈관 접착제 같은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번 유튜브에서 제가 하지정맥류 신규철 TV 그걸 봤더니 거기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증상 있으면 시술을 받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또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요즘 뭐 TV 보면은 이제 정맥순환 개선제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거 효과 있나요? 효과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전문의 약품도 있고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나오는 약품들도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전문의 약품인 경우에는 정맥에 의한 부종 또는 정맥에 의한 순환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들만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먹어도 돼요? 예방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하지정맥류는 약물에 의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맥 부전 판막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망가진 정맥의 판막은 다시 고칠 방법은 실질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정맥순환제로 알려져 있는 약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부종을 감소시키고 그 옆으로 우회하는 정맥으로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증상을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개선하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절염에서 오는 진통제 같은 그런 의미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통증을 감소해주는 우리들의 통증을 감소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프면 참지 마시고 드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치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맞아요. 자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